아버지한테까지 정되고 싶단 마음대로 해. 방구한다고 받은 돈 다 썼다 그럼 참 좋아하시겠다. 뭐야, 너 나 돈 받은 거 알고 있었어?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난데?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. 그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빌붙을까봐 네가 미리 손 쓴 거라 이거야. 오랜만에 머리가 좀 돌아가네. 홍설, 걔가 오늘 전화했더라. 어쩐지 귀에 익은 이름이라 누군가 했더니 전에 그 찌질이한테 붙여주려던 걔 맞지? 아, 난 또 그게 집에가 네 여친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잠깐 긴장됐었잖아. 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뭐 언제라도 그게 집에 치워버리고 싶으면 나한테 말만 해. 그 정도 껌딱지 떼내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니까. 네가 내 오피스텔 빌려주면 나도 다시 너한테 예전처럼. 갑자기 핸드폰을 왜 뺏고 난리야? 아직도 모르겠어? 지금 나한테 그 껌딱지가 누군지. 뭐 누구? 누? 나? 내가 네 껌딱지라 이거야? 상황 파악됐으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. 싫은데? 내가 보통 껌딱지야 말이지. 아무리 너라도 날 떼내기 쉽지 않을걸? 그래, 그럼 한번 해보든가. 나 지금 네가 오늘 한 짓에 대해서도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더 이상 내 주변을 얼쩡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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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너! 뭐야, 내가 오늘 모른다고! 진짜 그 여자가 네 여친이라도 된다 이거? 솔직하게 고백해봐. 선물을 하면 어떻겠어? 방학이라 얼굴 보기 힘들면 같이 학원이라도 다녀봐. 여자들은 좋아도 싫다고 하는 거 알지? 서리도 너 좋아하는데 밀당하는 중이야. 너희 진짜 잘 어울리니까 계속 들이대. 10. TVN. 즐거움의 시작. TVN.